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진보정당의 중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해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지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총선 성적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을 합쳐 모두 175석을 확보했습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데 대해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선인들을 향해 승리의 기쁨을 즐기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제위기 해소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108석을 확보하며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넘어서는 데 그쳤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며 총선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 당선자들은 당선 직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이번 총선의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동서 양분 구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에서, 국민의힘은 영남과 강원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민지 기자가 지역별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공을 들였던 수도권, 민주당이 총 122석 중 102석을 가져가며 압승했습니다. 서울에선 주요 격전지로 꼽힌 중성동갑을 비롯해 한강벨트 다수에서 수성에 성공하며 민주당이 37곳을 차지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런 정권 심판 그리고 또 성동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라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 등을 탈환하며 선전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전체 60석 중 5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보다 한 석 잃었고 주요 인사들을 전략공천했던 수원에서도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기 성남 분당에서 안철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며 자존심은 지켰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를 위한, 잘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충청에서도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모두 졌고 충남에서도 두 석을 내어줬습니다. 여야는 자신의 텃밭에선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여당은 PK에서 40석 중 34석을 휩쓸었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간 낙동강 벨트에선 현역 의원의 자리를 뺏어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모두 수성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이 2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에서 전석 석권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지난 총선보다 의석을 더 확보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은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법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등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의 민심은 정권 심판론으로 쏠렸습니다.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가져온 이번 총선의 특징, 장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2대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수도권과 전통적 캐스팅부터 지역인 충청권에서 승부는 갈렸습니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15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3개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 심판론은 결국 침체에 빠진 경제와 높은 물가로 고통을 겪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고 참 어려워요, 지금 시기가. 우리 노점상도 장사도 잘 안 되고 진짜 이거 참 어려워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 장사하고 있는 시간이 한 14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너무 어렵게 하고 지금 보다시피 손님이 하나도 안 계시고 한 정당만 했어요, 저는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번 총선으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정당 추천제를 채택했던 1960년대, 70년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소속 당선인을 한 명도 탄생시키지 못한 최초의 총선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한 조국혁신당과 출구조사 결과를 뒤엎고 화성을 해서 당선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제외하고는 제3지대 정당들이 초라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극심한 진영 대결의 구도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편, 내 편. 여기 강해졌더라고.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솔직한 예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를 거머쥔 여성 당선인은 36명. 2004년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이 배출됐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2대 국회에 입성할 여성 의원의 비율은 20%를 넘기긴 했지만 여전히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낮은 비율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더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총선 결과에 따른 여야 반응 그리고 후폭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 공중파 3사의 출구조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만 해도 범야권의 최대 200석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뒤집힌 지역구들이 정말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 해도 거야 그리고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72억이라고 하죠. 정말 네.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인 이 출구조사 왜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을까요? 네, 어제 방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 뭐 국민의힘에서 많아야 100석이다 이렇게 출구 결과 조사가 나왔었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 지역구별 당선 사례를 보면 이 출구 조사 결과와 뒤집힌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가 승리한 서울 동작 을이나 이 권영세 후보가 서울 용산처럼 15곳에서 민주당 후보의 경합 우세로 점쳐졌던 곳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박빙인 곳도 있었지만요. 2, 3% 정도 차이가 나는 국민의힘 승리가 난 곳도 있었는데 이처럼 실제 결과와 출구
여론조사 결과가 달랐던 원인으로는 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 사전투표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에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만 1,385만 명이나 되죠. 이 표심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에 60대가 314만여 명으로 22%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물론 진보 성향 지지율이 높다고 알려진 40에서 50대를 합치면 이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개표를 진행할수록 민주당 후보들이 격차를 벌려나가거나 2위에 있다가 1위로 뒤집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이 전에는 사전투표가 익숙해져가고 있다. 갈수록 유권자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라고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 사전투표가 무조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전투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될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175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08석이라는 여소야대 거야 중심의 구성으로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12석까지 보태면 187석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그 18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이 진보 진영의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단독으로만 175석, 조국 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187석이나 됩니다. 이 사실상 진보 정당 이 두 곳의 뜻만 일치하면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단일 정당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요.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려서 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역시 가능합니다. 또 단독 과반으로 151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내 제1당 몫인 이 국회의장 자리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임명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이들의 탄핵소추 의결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는 이제 이들을 임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뭐 추미애 의원의 최초 여성 국회의장 이야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개헌 저지선을 지키게 해달라고 했던 국민의힘 완패에도 불구하고 108석을 얻어내면서 최소한의 방어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의 3석까지 합치면 이 110석가량의 보수표를 보수 의석을 확보한 셈인데요. 일단 출구조사 결과에 비하면 선전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제의 결과 또 헌법 개정안 의결권 또 국회의원 제명과 대통령 탄핵소추 처리 등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진영이 압승하면서 여당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안 처리가 민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은 이 재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사퇴의 뜻을 밝혔죠.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면서 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고요.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 있다고 보느냐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롯이 내 책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1대 국회와 유사한 구성이 결국 됐기 때문에 이 향후 대선 직전까지는 앞선 2년처럼 이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원탑으로 활동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또 장동혁 사무총장도 함께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새롭게 추려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어떤 성격을 가진 지도부를 선출하고 또 당정관계를 어떻게 재정비하며 시급한 정책과제로 어떤 이슈들을 선점해 풀어나갈지도 역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했던 그 국민의힘도 참 만족스럽지 않은 선거 결과겠지만 특히 그 제3지대들 더욱더 성적표가 처참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지역구에서 김종민 후보만 당선이 된 새로운 미래도 그렇지만
보면 녹색 정의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원외 정당으로 몰락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기자를 10년 넘게 하면서 늘 국회를 취재할 때 늘 3당, 이 소수 진보 정당의 자리는 항상 정의당의 몫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원내에서 볼 수 없게 됐네요. 이 녹색 정의당은 그나마 금배지에 가장 가까웠던 심상정 후보도 민주당 또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서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말까지 들으면 고향갑을 단단히 지키며 고향갑에서만 3선을 했지만 이번 총선에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2012년이죠.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해서 10년 넘게 이 원내 군소 진보정당을 대표하며 자리를 지켰지만 비례에서도 3%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원외 정당으로 몰락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퇴의 뜻을 밝혔죠. 정계 은퇴의 뜻을 밝혔는데 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역시 정치 생명의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광산 그래서 친명계 현역인 민영배 민주당 당선인에게 62%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지면서 낙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미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김종민 후보가 세종갑에서 당선이 됐지만 한 석뿐인 상황이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거나 복당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영환 대표는 오늘 이 논의가 좀 섣부르다라면서 선을 긋긴 했지만요. 이 10석 미만의 의석을 확보한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 또 한 석의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있습니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또 이 작은 의석으로 어떻게 존재감을 내비치면서 이슈마다 목소리를 낼지도 역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총선 참패에 대해 당정은 민심을 받들어 전면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SNS를 통해서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과 건설적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공개 건의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40 총선 결과는 윤 정부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나타난 것이라며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뜻이라며 대화하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필요한 개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22대 국회 개원 안내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개원 준비를 위한 주요 정보가 제공되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개원 관련 체크리스트 이행 현황과 1대1 문의 안내 등 당선인 맞춤형 메뉴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4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성문 릴레이입니다. 오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를 필두로 개헌 저지선을 겨우 사수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른바 반성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반전 승리를 거둔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심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엄중한 발걸음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많이 깨달은 계기고 민심 더 두렵게 생각하는 정신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이번 총선 5선의원이 된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당선인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심의 매서운 꾸지람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고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이광재 후보를 꺾은 안철수 당선인 또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이렇게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뼈저리게 저기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예? 이제는 정말 국정 기조 제대로 바꾸고 예. 그런 정상적인 이런 당정 관계로 돌아오면 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욱 의원도 자신의 SNS에 올린 당선 인사에서 국민께서 주신 따끔한 질책과 경고의 뜻을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고 강원 여소석을 지키는 데 일조한 강원 강릉의 권성동 당선인은 민심의 뜻을 무겁게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겠다면서 당선 인사와 함께 반성문을 썼습니다. 이렇듯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특히 비윤계로 분류되는 중진 당선인들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재설정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성찰과 반성에 이어서 대안을 비롯한 확실한 실천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힘 못 쓴 제3지대입니다. 무난하게 원내 3당에 오른 조국 혁신당과 달리 이외 제3지대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 따른 참담한 결과에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휘말리는 접전 끝에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당선을 확정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만이 유일하게 환호성을 내지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분석력과 캠페인 전략은 다 썼습니다. 그럼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끌 수 있는 정당은 아마 개혁신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아마 저희가 의정활동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입니다. 와, 저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몇 시간 전까지 진짜 이준석 대표 그냥 마카롱 먹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한국의 마카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만 해도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는 야. 이 당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어요.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는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내걸고 탄생했지만 이낙연, 홍영표 등의 후보들이 줄줄이 패배하면서 김종민 후보를 제외한 모두가 당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힘을 합쳐라. 이게 압도적인 민심입니다. 예. 저희 새로운 미래가 처음에 당을 만들고 제3지대 운동을 할 때 이 점에 좀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점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한 명 당선시켜준 뜻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국민의 뜻이 뭔지를 잘 새겨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녹색정의당은 4선에 심상정 후보마저 낙선하면서 창당 12년 만에 처음으로 원외로 퇴출되는 비극을 맛보게 됐습니다. 급기야 심상정 의원은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겠다면서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동안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3지대 정당들이 이처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원인을 두고 화학적 결합 없는 빅텐트 건설의 실패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 때문이다. 무당층을 흡수하지 못한 능력 부족 등 여러 해석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안임을 내세우며 깃발을 세웠던 이들의 자초로 인해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결이 재차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22대 총선이 끝났네요. 네. 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 오늘 총선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거대 양당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면서 개헌 저지선 100석을 이제 겨우 넘겼고 유권자들은 결국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두 분께서 22대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요. 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2년간의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은 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뭐 지금 고치려는 노력, 이른바 혁신의 노력을 가지고 그 중간 평가라는 불리함 네.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뭐 혁신한다고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을 그 영입을 했습니다만은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의 혁신을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 같은 데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혁신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가지의 악재가 될 뭐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파 논란은 좀 뭐 용산도 할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걸 비롯해서 황상무 전 수석의 그 뭐 실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다 겹쳤어요. 거기에다가 의대 증언 문제까지 그 겹쳤단 말이죠. 네.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용산발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태풍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그 정의를 내리자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승리를 했다. 이거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실이 패배를 했다는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맞아 떨어진 건가요? 맞아 떨어진 건데 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방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거기에 오히려 패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성 기자님. 아까 영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예, 위원장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두 분 다 이번 총선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번 총선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비서실장 통해서 뭐 짤막하게 뭐 얘기했는데 뭐 글쎄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올해 한 1, 2월만 해도 뭐 그렇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 뭐 명품백 사건도 좀 이어졌고 그다음에 KBS하고 이제 대담을 했죠. 그 이후에 네. 이제 명품백이 좀 이렇게 좀 잦아들고 하니까 좀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하고 또 뭐 이렇게 나중에 뭐 대파감 논란까지 네. 벌어지면서 황상무 수석 등 네. 악재가 벌어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이 됐는데 정권 심판론을 이재명 대표가 불러낸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진짜 백석 이하로 무너질 뻔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막 악을 쓰고 다녀가지고 또 이제 민주당 후보들 중에 이제 막말하고 부동산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해서 네. 백석을 좀 넘긴 것 아닌가. 진짜 이번에 그 집권 여당 국민의힘으로서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이로써 21대에 이어서 이제 차기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또 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들이 전원 사의를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에 이제 변화가 올지 이제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이제 오늘 살짝 비치긴 한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어떤 좀 그 새로운 변화 바람이 불지 그리고 여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새로운 수장으로 누가 떠오르고 있는지 등등 해서 이번에는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게요. 우린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네. 임기 대통령이 뭐 선거에서 대선에서 진 게 아니고 총선에서 졌다고 해서 내려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같으면 뭐 총리 사퇴하고 뭐 총선 어차피 다시 치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옛날부터 뭐 당정 개편, 또 뭐 내각 총사퇴, 그래서 전면 개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돌파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그런 리더십이라서, 네. 이게 총리나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대통령실 수석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지? 내 그냥 부하들인데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혹시 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 그런 좀 걱정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총선에서 이렇게 졌으면은 좀 잘못 없는 참모들도 다 이렇게 경질해 가면서 또 민심을 수습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참 지켜볼 대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이분들은 재작년 10월이죠. 이태원 참사 때 사실 정치적으로 좀 경질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경질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이번에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총선이 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러났는데 이게 당장 이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 중심으로 네. 일단은 또 이제 뭐 비대위 체제로 당분간 좀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 당원들 지지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좀 길게 보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전당대회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도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잠시 대행 체제였었는데 예, 이번에 다시 이제 대행 일종의 과도기죠. 맡게 그렇게. 되면서 예. 그 현재 그 나경원, 안철수, 주호영, 뭐 김태호 이번에 그 당선자까지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요. 어느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물론입니다. 네, 차기 좀 누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싫어하는 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맡을 수 있다. 아니,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네. 싫어하는 사람을 여당 비대위원장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잘 모르겠어요. 그럼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죠. 뭐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 있나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네. 좀 지금은 총선 직후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그 총선 참패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네. 국정 운영에 좀 새로운 좀 변화를 줄지 그리고 글쎄 그거를 여당 수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반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식으로 총선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당에서 모든 책임을 져라? 그러면은 그걸 설령 당원들도 승복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졌으니까 됐다. 뭐 거의 이런 식의 수준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라면 앞으로 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 저는 확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자 이 사람을 좀 집권당 그 대표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희망을 해도 당원들이 그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는 뭐 비대위원장이야 뭐 그 아무를 시켜도 상관이 없지만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사람은 비윤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네. 나경원. 안철수, 뭐 주호영. 근데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영남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그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PK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러니까 가장 유력하다고 결국은 보십니까?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국민의힘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설령 누군가를 지명을 해서 이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당원들한테 호소를 해도 네. 이제 당원들이 그걸 따를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의원 중에서 차기 여당 이제 수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올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인천 개항을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승리로 막을 내렸고요. 또 한강벨트 격전지의 동작을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5선에 성공을 했고 또 용산에서 권영세 후보가 어렵사리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두 분께서 꼽는 격전지 어디를 가장 관심 있게 이번 총선에서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송 기자님. 지금 뭐 워낙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를 꼽기가 좀 난감하긴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간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서울 마포갑. 여긴 사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계속 나왔는데 네, 이지은 후보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정훈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자입니다. 네. 네. 여기도 이제 사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안기령 후보가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는데 이게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김재섭 후보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그 사람도 겸손하고 뭐 만삭의 부인하고 같이 뭐 유세를 한다든가. 이제 반면에 이제 안기령 후보는 그 언론인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젊은 후보인데 네. 이제 이른바 친 이재명 후보라는 그 이미지가 좀 있고 또 약간의 뭐 사소한 실수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도봉갑이면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젊은 보수의 미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후보가 당선이 됐다. 네. 좀 굉장히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역을 꼽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하나를 꼽으라면 도봉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재섭 후보의 경우 사실은 그 스토리가 또 되거든요. 네. 그 지역의 토박이로서. 근데 반면에 이 안규령 후보는 그 지역에 처음 가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 초강세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 김재수 후보를 선택한 거 아닌가? 정당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네.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네. 뭐 기타 지역으로는 저는 뭐 이제 이른바 막말 파문에 휩싸였고 그다음에 사기 대출 의혹에 휩싸였던 뭐 김준혁 후보라든가 아니면 양문석 후보라든가 그 당선된 지역에서도 참 궁금하다.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 했을까? 하는 뭐 그런 좀 의문이 드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 꼽는다면 이제 일종의 대역전극이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경기 화성을 이 지역도 사실은 처음에 뭐 일각에서는 뭐 3등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뭐 아빠 찬스라는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흐름을 타고 대역전을 시킨 부분 뭐 이런 것도 좀 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준석 후보 개인으로서는 사수 끝에 지금 그 첫 배치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상당한 뭐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천하람 후보까지 비례대표에서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실은 조국혁신당을 빼면 그 원내 포함시켜서 원내 4당이 됐단 말이죠. 3석을 얻었습니다. 개혁신당. 네. 개혁신당이.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그 뭔가 이 어찌 보면 젊은이들 중심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우리 헌정사에 뭔가 그 좀 기록으로 남을 만한 것 아닌가 뭐 이런 판단도 됩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3명의 의원을 이제 배출했는데 모두 이제 80년대생 이제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석 갖고 그 원내에서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근데 다만 이분들이 본래 국민의힘 안에 있던 개혁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나 당권 네. 주자 이런 분들의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네. 지금 이준석, 천하람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할 일이 눈에 뛰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선거기간 한 달 만에 이뤄낸 굉장한 성과인데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조국 대표의 소회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네, 검찰 정권 청산을 앞세운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사과,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2심까지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조국 대표한테는 대법원 판결 리스크가 남아 있고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앞으로 조국 혁신당 좀 전망을 들어볼까요? 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역시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오늘 그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하면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볼 거예요. 네. 물론 조국 대표는 아마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을 좀 늦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또 뭐 대법원이 조국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과연. 이것도 또 예측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올해 안에 나오는 걸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대법원에서 뭐 이런 방구 이에 대해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마 그래서 조국 대표가 몇 개월을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네.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달게 될지도 예측 불가.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그 전에는 어떤 본인이 뭐 그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 의원직이 그 상실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든 아니면 의원을 계속 유지하든 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최고의 극단적인 대척점에서 아마 그 정치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주심의 그 조국 상고심 사건이 이제 바로 배당이 됐는데 주심의 그 부인인 정경심 유죄. 그 대법관이 또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아니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엄상필 대법관이 이제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조국 대표의 뭐 대학 동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문재인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또 대법관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의견 합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러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으면 개원 즉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강경한 또 입장을 또 밝혔네요. 네, 그 이제 조국 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우리 국민 다수가 과연 얼마나 지지할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결국 동의를 해야 추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합니다. 네. 뭐 과거에 뭐 실제로 약간 좀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의심할 만한 뭐 판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그런데 아직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 사법부 이쪽은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게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제 사법 리스크 다 벗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조국 대표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 또 네.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이게 뭐 저 그때 영장 저 심사한 판사가 뭐 그냥 뭐 잡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고요. 또 국민의힘의 나경원 당선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당선됐으니까 이제 뭐 사법부 그 재판에서 무죄 나오겠네. 이렇게 관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네. 그건 약간 이 정치 트랙하고 이 사법부 재판 트랙하고 좀 별개로 갈 것이다.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모두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부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합당 안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합당 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협력 관계.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조국혁신당이 뭐 캐스팅 보트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어차피 민주당이 많이 이겼기 때문에 네. 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같은 편이 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고요. 네. 민주당하고 이제 대체로 같이 갈 겁니다. 오히려 좀 더 강경한 여론을 앞서서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그 대화방이나 SNS에 가보면 이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좀 상당히 그 경쟁 네. 또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그 저 적대시하는 그런 흐름도 지금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하깃진 12척의 배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12척의 배가 생겼습니다. 원내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요? 그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약할 거예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네. 조국혁신당이 그 결정을 안 따라와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의사대로 다 모든 것을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안 됐다면 이제 조국혁신당한테 항상 뭔가 그 협상을 하고 뭐 좀 합의를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 12척의 배가 네. 뭐 크게 그렇게 쓸모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늘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뭐 윤석열 정부 임기 단축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특검 얘기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일부 그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한테는 솔깃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항상 끌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 그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는 아마 조국혁신당이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점에서는 이 합당을 완전히 하기 전에는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안 할 거거든요. 네. 하기 전에는 아마 그 상당한 정도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18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패스트트랙 네. 네,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또 지금 녹색정의당도 원내 진출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안에서 의정 활동을 할 때 협력 관계는 유지를 할 것으로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협력 관계 속에 어느 정도의 또 긴장 관계도 설정이 될 것 같다. 예, 두 분의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3지대 정당 초기에 이번 총선 초기에 바람이 좀 거세게 부는 듯했습니다만 결국 결과는 미풍에 그쳤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전 4기 끝에 경기 화성시의회 극적으로 당선이 됐고 또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중간에 이제 낙마하면서 이제 수혜를 입은 케이스로 세종갑에서 이제 승리를 했지만 나머지는 당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3지대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 전망을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준석 대표 당선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거기서 당선까지 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심판할 수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를 찍어도 이렇게 심판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정권 심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준석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움직인 것 같고요. 약간 재밌는 얘기하자면 이준석 대표 원래 별명 중에 하나 마삼중이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삼선 중진 계속 세번 낙선을 했기 때문에 네. 정치한 지 보궐선거까지 이제 합친 거죠. 정치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뭐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별명을 붙였는데 이제 드디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선수는 초선이죠. 그런데 이제 대표급 초선, 네. 대선 주자급. 초선입니다. 그래서 뭐 당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내에 그래서 뭐 큰 뭐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지만 계속 뉴스의 중심 인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저는 녹색정의당이 원내진출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네. 어쨌든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의 피해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제도 소선구제 중심 양극 정치 양극화의 이제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진보 정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진보 정당이 원내 진출에 있어야 세상이 언젠가일지는 모르지만 그쪽을 향해서 움직여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진보당이 한 석은 나왔죠. 아, 그 진보당은 네. 예, 예, 나왔죠. 성격이 다르죠. 예, 좀 다르죠. 어쨌든 녹색정의당 굉장히 네. 좀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정당인데 이번에 원내 진출 실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군요. 주 의원님. 저는 뭐 녹색정의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한 이유는 그건 자초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의 사실상 뭐 이중대 역할을 하다가 정체성을 잃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녹색정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일정한 국민들 사이에 지분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 정체성 상실로 인해서 다 털어먹었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3지대가 실패하게 된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 간의 이 양 진영의 흡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3지대에 남아있을 그 유권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진영의 극단적 대결 이것이 결국 제3지대의 소멸 더군다나 제3지대가 한때 그 뭐 빅텐트라는 걸로 뭉쳤다가 더 쪼개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사실상 제3지대는 이번 총선에서 없던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설 텐데 네.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조국 대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나경원 당선인까지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황운하 이제 당선자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재판받는 사람이 많고 피고인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피고인 가장 많은 22대 국회로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님. 예,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게 전쟁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실 옛날 전쟁 대신 선거를 치른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좀 죽여야 되고 막 그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선거가 다는 아니에요. 정치의 본래 목적이라는 게 이제 여야가 같이 견제와 협력으로 국정을 끌어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선거 끝났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선거 없습니다. 그래서 네.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이제 정치의 시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식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